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슬슬 속도를 내야 되고, 자, 논리독해 1.1의 이중 나선형 구조가 이제 이 비교대조, 비교대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우리가 앞에 자, 전략과 전술을 따졌고, 그다음에 개념 정의 서술 전략이 추상적 논리적 비유적인 EBS 고난도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술 전략인데, 사실 이 개념 정의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뒤에 이제 개념 정의 다음에 동거 방법 부연 설명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개념 정의를 썼을 때 부정문을 이용하는 기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거야. 자, 16번 번호 중심으로 봐. 번호 중심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나도 지금 이게 원고 단계이기 때문에, 원고 단계이기 때문에 좀 번호 중심으로 보고, 자, 비교대조 앞에 이제 박스가 있어. 그 박스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비교 대조에 자주 쓰는 어떤 연결사나 표현 방식들을 눈여겨봐도.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돼. 어? 자, 봐봐. 16번. 자, 16번에서 사용한 문법이 뭐야? 내가 이런 걸 바로 문법적 판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문독해 강의가 단원적으로 나눈, 그러니까 해당 문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구문 종류에 따라서 구별하는 그런 식의 구문독해 방법은 아무리 그 강의를 많이 들어도 원래 공부 잘하던 친구가 아니면 성적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했지. 왜? 잘못된 학습법이라고 했어. 오르비에도 어제 그제도 또 어떤 애가 글을 올렸더라고. 아마 이번에 어법 문제 틀렸나 봐. 근데 사실 어법은 난이도로 따지면, 문법 수준으로 따지면 하 수준을 낸 거거든. 동사 찾는 연습만 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1번 사용된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급이지. 자, 적어놔. 첫 문장 비교급 비교대조. 뭐라고 했어? 첫 문장이 비교급으로 나오면 단락의 전개 방식 비교대조로 뻗어나가요. 수능이 쉬웠을 시대에는, 수능이 쉬웠던 시대에는 그러면 연결사는 정답이 뭐였을 것 같아? On the other hand였어요. 이런 게 딱딱 떨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첫 문장이 비교급이면 항상 명심하라고. 우리가 비교는 비슷한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교는 우리가 뒤에서 비유의 전략과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비유, 추상적이고 비유적이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여기선 주로 자, 비교와 대조, 차이점을 강조하는 관점에 유념을 할 거야. 차이점. 일반적으로 어떤 비교 대조의 글을 서술할 때는 항상 명심을 해. 비교의 대상,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뭔지. 대상이란 말과 기준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판단력을 하고 추상적이고 고도화된 인식 구조를 발동을 시키려면 반드시 우리말 구조에, 우리말에 기반을 해야 돼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순간이 들어가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3학년, 4학년 넘어갔으니까 영어 원서를 볼때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속태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봐봐. It is better. 자, 댄을 동그라미 치고 비교하고 있지. 댄에다 동그라미 치고 비교의 기준과 비교의 대상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두 개의 투부정사 구가 비교대조가 되고 있지. 첫 번째가 뭐야? To debate question without deciding. 뭔가에 대해서 결정 내리지도 못한 채로 맨날 논쟁만 하는 거야. 결정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게, 잠깐만, 상식에 반하는 소재지? 뭔가 결정 내지 못하고, 어영부영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뭐보다, 이미 결정은 내렸지만, 그럼 대신 뭐가 없었을까? 사실은 A without B, 자, B 내려서 표시하는 게더 낫겠다. 그치? 설명하기에 칠판이 좀 작아서, 오르비 칠판들이 좀 작아서 요거지.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그러면 A가 이쪽으로 와주면 되는 거지. 재밌는 거는 이런 식의 대꾸법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시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수사적 기교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한문? 한자 말고
한문에 뭐 사자어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이런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호모사피엔스적인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인식 구조였던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건 다 고르는 게 어렵지 않지. 그치?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답 몇 번? 디베이트. 1번의 디보션은 헌신이란 뜻이고 디자인. 뭐가 떠올라? 디자인. 자, 재학생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졸업생들은 용서 못해. 재학생들 중에서도 뭐 학교에서든지 EBS 교재를 1, 2학, 3학년용 EBS 교재를 1, 2학년 때 조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디자인을 설계하다란 말 뜻이 먼저 떠오르면 수능 영어 공부 EBS 모르겠어요. 이제 EBS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EBS 교재 중심으로 고난도 문제가 펼쳐지고 EBS 고난도 지문 수준의 비연기 문항이 나올 때 설계하다가 먼저 떠오르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고안하다, 의도하다란 뜻 꼭 기억해요. 고안하다, 의도하다. 자, 드라이브는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 자, 드라이브가 나왔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 어디 어디에서 우리말의 논리 구조랑 똑같이 B에서 A를 추출하다, 끄집어내다. 자, 17번 들어가 보자고. 17번. 17번에서는 어떤 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People. 사람들은 아마도 maybe divided. 나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류지.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죄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징후적 독해 강의할 때 2012년이겠구나.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더니 그 다음 년도 EBS 교재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적 설명에 관한 지문이 3개인가 4개로 늘어나더라고. 내 마법, 마력, 믿어. 자, 봐봐.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분류되어지는데 뭐에 따라서? Attitude toward money. 돈에 관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비교의 기준은 뭐야? 돈에 관한 태도. 그러면 정반대가 되겠지. 이것도 대조 추론에 가까이지, 정반대말. 그러면서 자, 두 집단으로 이때 클래시즈는 집단 분류 계급 뭐 계급이란 표현 계층이란 표현도 기억을 해두면 돼. 근데 계급 계층은 그렇게까지 사회학 관련 소재나 경제학 관련 소재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표현은 아니야. 분류 기준. 자, 교실이란 뜻은 듣기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와. 자, 아주 쉬운 글에서 나오겠다. 뭐 이번처럼 이번 2015학년도 입시처럼 대입시험 문제인지 고입시험 문제인지 그런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입시 시험 문제가 중국이나 미국에도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온라인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시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쿄타임즈라는 영자신문이 있어요. 검색하다가 나도 아는 거야. 내가 도쿄타임즈를 보겠니? 도쿄타임즈에는 그 일본의 어떤 영어 선생님이 한국의 수능 시험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정말 시험 문제가 좋다고 해. 리딩이 아니라 띵킹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라고 칭찬했어. 하, 근데 2015년 시험 문제를 보면 뭐 난이도 있었던 뭐 정답률은 높았지만 고급 소재는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문제는 이게 대입이에요? 고입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야 아마. 자, 어쨌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원에 네모치고 디어럴. 이번에는 비교급이나 원급 비교 같은 비교 구문을 이용한 게 아니라 대명사를 이용했지. 원 디어럴. 자, 여기 봐. 원 디어럴 이걸 보통 우리가 뭐 부정 대명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원 디어럴 이 부정 대명사는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자, 집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검은 공 하나가 있어. 자, 주머니 안에 공이 두 개 있다라고 해. 검은 공, 흰 공 딱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자, 그냥 대명사 대명사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 그림을 구문 독해에서 처음 그렸더니 요즘에는 모든 강사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공이 검은 공인지 흰 공인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거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it을 못 쓰는 거예요. 막연한 것, 원을 쓰는 거예요. 이때 원은 막연하다는 느낌의 부정이야. 반면에 검은 공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공은 무슨 공이라는 게? 흰 공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정해졌다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other를 쓰면서도 이 앞에 누가 붙어? 정해졌기 때문에. 색깔이 정해졌기 때문에 the other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주머니 안에 검은 공, 흰 공, 노란 공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공은 뭔지 모르니까 원을 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공이 뭐가 나올지는 역시 불확실한 상태지. 확률적으로는 뭐 정답에 가까워질 가능성 높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other를 쓰면서 이때는 정해졌다는 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의 말된 말 어나 언을 쓸 수 있는데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니까 another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e another 되고 나서 검곡 나오고 노란곡 나왔어. 그럼 역시 마지막 곡은 정해졌으니까 other이고 또 뭐를? 정해졌으니까 the other이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뭐를?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이 디어들은 그래서 중요한 수거적인 표현을 만들어요. 자, 어떤 수거적 표현 두 개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손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한편 반면에라고 할 때 뭘 써? On the other hand를 쓰지. On the other hand. 두 개 사이의 비교 대조에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쓸 수 있겠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능 기출 표현이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수거 조심해. 재작년 3월 달인가 3월 달에 제 학생들이 어떤 이상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기에 나오는 아주 보통 중3이나 고1 때 배웠을 만한 기본 수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저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자 전치사 on, in, by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the other way around가 되면 뭐야? 오는 길이, 아이고, 어들이 어디 갔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놈아? 자, 봐봐. The other way around가 되면 길은 상행성, 하행성, 오는 길, 가는 길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the other는 정반대 길이지. 그래서 정반대로라는 뜻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자 돈에 대한 태도로 두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돈을 먼마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은 그 돈. 앞에 있는 머니를 대신 받기 위해서 대명사 is 썼지. 그러면 빈칸 각각 두 개에 들어갈 말은 동의어 계열이 돼야 돼. 반의어 대조출원이 돼야 돼. 반의어 대조출원이 돼야 되니까 save나 spare은 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동의어 개념이니까 제거. 자, have. 갖고 있는 것과 돈을 그냥 갖고 있어. 그러면 절약하고 알뜰한 사람이지. 쓰는 사람은 소비성이 있는 거지. 이번은 살아남지. 반의어 개념이 되지. 근데 여기도 잘 봐. 왜 내가 이런 식의 사고력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우리는 학교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뭐 학원 강의를 듣다 보면 또는 참고서에 흔히 뭐가 나와? 동의어, 반의어가 나와. 어휘를 확장시키는 확장 방법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동의어, 반의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미 2012년 너 시험 봤을 때지. 아닌가? 그땐가? 2012년. 하여튼 2012년을 기억하는데 달라이라마 글이 나왔어요. 그 지문은 순특강 지문인데 출제 가능성 높다고 내가 이미 언급했던 글이야. 왜냐면 서술 전략이 아주 좋겠어. 사전적으로는 동의어에 가까워. 근데 문맥상 반의어이기 때문에 대조추론의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 우리 여기서도 그 지문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즉 사전적인 동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상 동의어 관계냐 반의어 관계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have와 spend는 반대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반의어 대조출원의 관계지. 이런 식의 사고력 훈련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thinking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야. 반면에 spend나 waste는 사전적으로도 동의어니까 제거. 자 매력적인 오답이 바로 4번이에요. make money가 뭐야? 돈을 벌다야.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지. 그렇지만 돈을 태도는 자 돈에 관한 태도는 돈이 있고 난 다음에 태도지. 돈이 없으면 make money를 해야 되지. 시간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동일 시점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반면에 돈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돈을 쓰는 것은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의 대상을 잡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와 일본을 비교할 때 자 똑같은 연도 지금 올해 일본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비교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지금 2014-15년의 경제 상황과 1980년대 일본 상황을 비교할 수도 있지. 여기서는 어쨌든 동일 시점을 갖고 돈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논리적 판단 연습을 자꾸만 하란 말이야. 그냥 4번이 왜 답이 안 되지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영역과 똑같은 연습을 해. 자, 18번.
In traditional society,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사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17, 18세기 이전 계급사회가 존재했던 사회를 얘기하겠지. 전통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EBS 필수 단어 누가 나와? 스테이터스가 나오지. 아까 클래스라는 계급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는데 응? 뭐는? 스테이터스, 지위라는 표현은 EBS 교재 단골 빈출 단어예요. 응? 자, 전통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메이에브 피피. 자, 메이에브 피피. 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조동사들 중에 내가 꼭 이제 설명하는 게 있어. 조동사 공부를 정말 뭐 구문독해 세 번 돌리고 문법 강의 한 세 번 돌렸어. 그럼 내가 꼭 물어봐. 조동사를 네가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물어보겠다고. 자, 그럼 봐봐. 자, must의 반대말 또는 부정형 세 가지 표현을 아느냐는 거 물어봐.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모르죠. 응? 우리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성문 기본하고 종합영어로 공부했어요. 하지만 반에서 3등 이하로만 내려가도 내가 다녔던 경복고등학교는 그 당시 서울대 재수생 포함해서 50명 넘게 서울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 35명, 38명이 서울대를 간 거야. 일반계 고등학교였다. 특목고 아니었어. 근데 그런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4등, 5등으로 밀려나면 성문 시리즈를 안 봐. 어려우니까. 뭘 봤냐면 맨투맨을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설명 공식이 약해요. 판단력이 약해. 암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못 푸는 거야.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야. 자, must의 첫 번째 반대말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지. 응?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must 뒤에 must, not을 붙이면 이건 뭐가 돼? 자, 해서는 안 된다. 금지지. 일반적으로 조동사를 합법조동사 또는 서법조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필자의 주관적인 태도나 판단, 추측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법, 합법, 법이라는 건 내 심리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must not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don't have to도 반의의 관계. 사실은 must를 보통 우리가 의무, 태도와 관련해서 의무라고 하지. 자,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도 하나의 태도지만 할 필요 없다는 것은 내적 판단이지. 심리상태로 보면 금지와 판단은 영역이 다르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주관적인 추측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an not을 써요. 근데 문제는 must의 과거형이 뭐냐는 거예요. 무스? 무무? 무딩? 자, 조동사들 중에 can을 could로 바꿀 수도 있고 may를 might로 바꿀 수도 있고 will을 would로 바꿀 수도 있고 shall을 should로 바꾸는 건 약간 좀 경향이 좀 달라지고 그건 역사적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수능영어 만점 1등급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must의 과거형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과거형과 제일 가까운 시간적 표현이 누가 있어?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규칙을 지킬 수 있지. 그러면 이때 must는 왜냐면 must가 의무 계열일 때는 had to를 쓸 수 있잖아. 했어야만 한다. 그치? 응? 반면에 must have pp는 추측 계열이래.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 이거는 강한 추측이라고 하지. 추측 확신의 정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그것보다 약할 때 누구를 쓸 수 있어요?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는 약한 추측이 있다면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이 있겠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annot have pp가 있어요. 조동사 뒤에 완료형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야. 왜냐면 이게 교과서 기준으로 시험 문법은 교과서 기준으로 내요. 독해는 좀 영향이 달라. EBS 교재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법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에 박힌 해석으로 해석이 꼬이는 영어 원전 지문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할 거고. 자, 그럼 여기 봐. 강한 추측이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이고 조동사 뒤에 완료형을 썼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되지. 자, 그럼 봐봐. 전통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라는 것은 어쩌면 자, extreme hard to acquire. 얻고 획득하기 정말 어려웠다는 거야. 즉 평민이 또는 노예가 평민이 되거나 평민이 귀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게 틀림이 없어. 그러나 이런 벗은 강한 역접이라고 해.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자 comforting이 hard to lose. 이때 comforting이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 사람 또는 프린트물을 보는 사람 내가 거기에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꾼 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조어법이야. EBS 교재만의 독특한 특징이야. 자 우리는 자 comfort가 뭐야? 명사 동사로 사용되면서 명사 동사로 사용되면서 위로 편한 뭐 그런 뜻이지. 근데 사실 그 누구도 단어장에서 comforting를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해석이 꼬여. 그게 다행히도 연계 문항이 EBS 교재 문항일 때는 외워갖고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지만 비연계 문항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해석의 자신감이 갑자기 떨어져요. 자, 그래서 단어를 조어하는 조어법 그런 것 그리고 EBS 교재에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으로 정확한 뜻풀이가 안 되는 쉬운 단어 뒤에 ing 우리 동사 찾는 공식에서 얘기했지. 단독적으로 동사 뒤에 ing 붙은 현재 분사는 뭐가 된다고 했어? 형용사. 그 뒤에 li가 붙었으니까 부사지. 봐봐. 높은 지위, 즉 귀족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었겠지만 그러나 hard to lose, 그 귀족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지. 어려웠다는 거지. 어려웠다는 사실은 comforting, 정말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 얻기도 힘들었지만 항상 한번 지위에 올라가면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문에서 나타난 문법 현상 봐. 이런 문법적 판단력이 있어야 수능 어법 문제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훈련과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거지 누구 강의, 어떤 강의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꼭 다섯 문제, 열 문제 이제부터 이제 열 문제의 목표로 하는데 에즈 보여? 에즈에다 동그라미 치고 에즈에다 동그라미 쳐. 우리는 보통 이거를 에즈와 에즈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낑겨 들어가고 그 뒤에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해? 에즈 원급 비교라고 해. 내가 지금 노란색을 들었지. 질문. 앞에 있는 예지가 중요해? 뒤에 있는 예지가 중요해? 자, 비교 대조의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과 그 기준이라고 했지. 물론 여기 형용사는 기준이에요. 어? 키냐? 어? 외모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뒤에 있는 예지가 그러면 동일한 논리 구조로 비교의 대상을 나타나겠지. 따라서 이 비교의 대상은 우리말로 뭐뭐처럼 뭐뭐만큼이야. 항상 뒤에 있는 예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예제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펜하고 빨간 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빨간색 펜하고 형광펜 꼭 갖고 있으라고 했어. 자, 그것은 difficult to stop being. 뭐뭐 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마치 뭐만큼이나. 그 다음에 또 뭘 다 클리란 표현이 나왔지. 자, 마찬가지야. 다클리 어둡게요? 우울하게, 침울하게. 왜? 지금 날씨나 기후나 시간대에 뭐 한 해가 떴고 안 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 위로의 반대말은 뭐야?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를 좀 우울하게끔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뒤에 있는 비교의 대상 봐봐. 우리를 좀 더 우울하게끔 만드는 것은 시스가 중단하라 그만두다지. 하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즉 더 이상 하인이 안 되고 노예가 아니고 평민으로 상승하는 것은 우울하게 뭐만큼이나 자 뭐가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라고 얘기할까.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로드. 군주니까 말이 되지. 지금은 사실은 에즈 원급 비교를 쓰면서 둘 다 다 어렵다는 비교지.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어는 반대어를 썼지. 즉 신분질서가 고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분질서가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귀족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자 반면에 노예나 평민이 계층 상승을 하거나 계급 상승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너비스 초보자 이건 프로페셔널이 반의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니지. 사전적 반의어는 군주와 하인은 되지. 그 다음 피샤 주교
이건 종교적이지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군주,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하인, 노예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회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 비교의 기준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누가 나왔어? 이런 단어를 의식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훈련시키는 것과 함께 EBS 교재의 고난도 추상적 비유적 표현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나왔던 단어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자, 플루토크라시. 데모크라시만 외워갖고 수능 보던 시대 끝났어. 플루토크라시는 뭐야? 금권 정치예요. 아테네에서 돈 많은 상인 계층들이 귀족이 되면서 또는 귀족이 돈을 많이 벌면서 권력까지도 휘둘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금권 정치야. 자, 1번 정답으로 떨어지고, 자, 그 다음 19번 들어가 보자고. 19번은 시그널 이론만 따지고 나서 보면 this result in. 이것은 뭣뭣을 초래했다? result in. A, B. A가 원인이 되고 원인, T1. 그치? 두 번째, 됐지? 얘는 뭐만 바꿔도 이미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다룬 챕터 그 박스에 다 있어. 내가 설명 시간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너희들도 안 보면 안 돼. 너희들은 봐야 돼. 수능 내가 보러 가니? 자, 봐봐. 자, BA. 이 from이 원인이지. 재밌는 건 뭐냐면 result는 result in, result from으로 원인 결과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것은 tension, 어떤 긴장을 초래했다라고 했어요. The art world, 어떤 예술의 세계, 예술 분야에서 어떤 긴장감을 초래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난 거지. 자, 근데 긴장이란 단어는 뭐야? 두 세력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지. 즉, 긴장이란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남과 북이 긴장이라면 달라게 긴장이란 텐션이란 그 단어 하나만 갖고도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나 부정설명사 원 디어더를 쓰지 않아도 이게 비교대조로 글이 뻗어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낀다면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언어 영역 성적도 잘 나오는 애야. 자, 봐봐. 라즐리는 대체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술 분야의 어떤 긴장을 초래했어. 좀 그리 막연하고 사실상 EBS 지문을 수능 지문이구나. 자, the tension, 그 긴장은 누가 나와? between 나오지? between A and B 구조가 나오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between A and B 구조는 이 두 개가 동의어 계열이 될 수 있고 반의어 계열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앞부분의 전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야? 텐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A와 B가 반의어 관계, 대조 추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은 영어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말 우리글로 해석하고 풀어내지 않아도 우리 뇌가 논리적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술, 자 거기에 as가 나오는데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as는 역시 빨간색 동그라미 전치사 판단력은 영어가 어려운 거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자, as 따라해봐. 신분, 직업, 자격 뭐라고 했어? 신분, 직업, 자격. 요게 이제 신분, 직업, 자격. 자, 동그라미 치고 그럼 봐봐. 예술, 뭐로써 예술이야? A satisfying mode of expressing. 만족스러운 어떤 표현 방식으로서의 예술과 그 다음 예술은 또 어떤 예술이야? Precious collectible object. 압직트, 형광펜칠해. 순진한 표정 짓지만 가증스러워. 압직트, 객관, 대상, 사물, 목적, 뭐라고 했어? 객관, 대상, 사물, 목적. 저절로 외워지지? 객관, 대상, 사물, 목적, 객관, 대상, 사물, 목적. 자, 봐봐. 여기서는 사물이지. 귀중하고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런 물건이나 사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예술, 즉, 표현수단과 표현방식으로서의 예술과 수집의 대상, 수집품으로서의 예술 사이에 긴장이 생겨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 컴마 찍고 동격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서술 전략을 컴마 다음에 동격 동어반복 구현설명이라고 해. 그 다음 컴마에는 뭐라고 적어?
동호 반복 구현 설명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나서 또 between이 또 나오지.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논리적인 구조만 따져보자고. between A and B가 나오고 컴마 찍고 동격이 나왔어. 동격이라는 얘기는 등호야. 그 다음에 또 between이 주어졌는데 물론 표현 방식은 뭐가 되겠어? C and D 구조로 만들어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A와 C 또는 B와 D가 동역결이 되겠지. 자, 그러보자고. 그러면 즉 experience of making 예술을 어떤 자기의 어떤 내적 정신 상태나 나의 의식이나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낸 경험 즉 예술가의 경험이지. 나중에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서양 문화사 같은 거 또는 예술사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 우리 그 2013학년 2013년 EBS 교재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이 나왔다라고 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예술가에 대한 정의는 사실 예술가가 자기의 표현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아니라 표현 수단 자신의 개성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는 엄밀하게 아직 예술가들의 그 예술 작품이 소유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런 건 나중에 이제 ERS 훈련을 하면서 훨씬 더 우리 아마 프린트 중간 이 그 교재 중간 중간에 ERS 맛보기 문제를 내가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ERS가 왜 단 2주 만에 3등급 아이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보여줄게. 자 봐봐. 자 그러면 자 제작의 경험으로서의 예술가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돼? 소유지. 이게 그 유명한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와의 철학적 가설과 일치하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LA 프롬 있어. EBS 단골 소재 중에 하나야. LA 프롬은 시험 문제는 안 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험이야? 자 요런 보기 배열법도 조심해요. 수능이 20몇 년 되다 보니까 아주 쓰잘데기 없는 가소로운 방법으로 변별력을 확보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인데 누가 있어? 얘가 보이지? 물론 오잉? 오잉? 오잉을 알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면 1번이 먼저 튀어나와. 근데 사실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오에서 나온 거지. 오라 누구는? 오는 다르지. 오는 소유하다 고백하다고 오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비치다 누구누구 때문에 뭐를 덕택이다 그런 뜻이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오인과 그 다음에 매뉴필레이트는 조작하다 만들어내다 그러면 앞에 있는 C와 D가 똑같아지지. 제거 owning 소유하다 고백 인정하다라고 해서 enforcing force의 이미지를 잘 잡으면 강요하다 법다이를 집행하다 강요하다 법다이를 집행하다 법 집행과 관련된 소재로 EBS 교재에서 많이 나오겠네. 자 20번 들어가자. 20번 자 20번 must action 대부분의 사고들은 결국에는 happen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EBS 교재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표현은 내가 몇 번쯤 본 것 같아. 어려운 수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틀리진 않아요. Around corner는 지금 막 모퉁이 돌려고 해. 야, 지금 방금 모퉁이 돌았어.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화통화 같은 데서 할까? 시간적으로 금방 곧장. 공간적으로는 가까이야. 어? 자, 대부분의 사건들은 자 컴마 찍고 낫이 나왔지. 칠판 본다. 우리 이 얘기했어. 칠판 봐. Not just A but B. A가 아니고 B이다야. A뿐만 아니라 B조차도야.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긍정 강한 긍정이라고 했고 반면에 not A but B가 되면 A가 아니고 B이다지. 자, 요거는 B, not A. BG, A가 아니야. 요거는 대조추론이지. 비교 중에서도 대조지. 그리고 BG, A가 아니다. AND A 구조도 AND는 무조건 순접순접 외우면 안 돼. AND 순접, BUT 역접. 나중에 그런 얘기 또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결국
저 컵마 다음에 나시 뭐가 나왔나 봐. 레인포레스트. 사전적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에요.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이 먼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세계, 내가 소속된 사회가 아닌 멀리 있는 뭐 탈레반 반군, 뭐 파키스탄, 호주 그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서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more dangerous for to man.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더 위협스러운 적이라고 했어. 포가 적이거든. 뭐보다? element of nature.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그거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인재냐 천재냐 따지지.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라는 거야? 인간 자신이란 얘기를 비교급 구문으로 썼어요. 그 다음 또 뭐를? animal in the wild. 야생에 있는 야수들도 아니야. 인간 스스로의 적이 제일 무섭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the most instinct and sovereign nearly every creature. 자, 이제다. 자, 잠깐만 내가 실수할 뻔했다. 지금 그 다음 문장 동사 누구야?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고 개념 정의 서술 전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동사 그 중에서도 비동사 이다지. 더구나 최상급을 썼기 때문에 최상급에다 적어놔. 대표 사례라고. 또는 일반화 보편화 전술이라고 써도 좋아. 모든 nearly every creature이라고 했지. 거의 모든 이때 creature를 피조물이라고 하지 말고 거의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이때 거의 모든 생명체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물체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행위는 바로 뭐야? Protect young. 새끼를 보호하는 거야. 이건 인간과 동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end가 나왔어. 아까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end가 뭐라고 했어? 요 문제도 틀리는 사람 좀 있을 거야. 내가 보기, 아니다. 이건 보기를 내가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젠장.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풀었구나. 나쁜 것들. 자, 이때 end가 그러나야. 그러나 이때 end는 역접, 정보의 추가에 가까워. 그러나 with human. 오로지 인간만이 this response, 이러한 반응, 이 반응이 뭐야?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반응은 persist, 지속된다라고 했어. 잠깐만, 첫 글이 뭐였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고가 흔히 일어나고 이 사고의 주범은 자연재난도 아니고 야수들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야수가 없지만 미국은 고민, 아 우리도 이제 멧돼지가 있다 야. 응?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인간 바로 자신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새끼를 보호하는 게 본능인데 인간만은 인간은 이 본능이 persist 지속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인간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간은 다른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는 다른 생명체들이 새끼를 보호하는 기간보다 뭐하다 할까? 길다는 암묵적인 비교 대조를 했지. 자 지난 시간인가 내가 얘기했지. 비교의 대상이 때로는 뭐 할 수 있어? 생략될 수도 있지. 여긴 지금 비교의 대상이 생략된 거야. 나중에 EBS 교재 ERS 방식으로 수능특강 인수영독을 한번 접근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어?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 ERS 강의를 기본적인 걸 하나 올리고 수능특강 인수영독이 나온 6월 모의고사 직전에 수능특강 인수영독 이 세 권의 교재를 갖고 ERS 강의 전법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6월 모의고사 때부터 그냥 수능 영어 만점. 근데 이게 약간 좀 나쁜데. 6월 모의고사 때 내가 너희들 영어 성적 만점 나오게끔 만들면 그 다음부터 애들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성적 안 나오는 애들 꽤 많은데 그래도 한번 지금 고민 중이야.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자,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 20번의 답은 자 봐봐 1번 그냥 넘어갈 뻔했다. Once in a while. 자, in a while에 자, 나봐. 우리 while의 한편 반면에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고 meanwhile이 그러는 동안 한편 반면에라고 했지. 근데 in time이 제때 제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in time이 얼마 후에 전치사인이 시간의 경과를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once in a while이라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이니까 이따금씩 가끔이지. 그 다음 at the moment에서 정관사 더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 그럼 이건 for a moment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The moment가 되면 지금 당장 현재야.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지. For a lifetime은 평생 동안. 즉 인간만이 자신의 새끼를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식이 환갑이 돼도 똑같다란 얘기지. 자, 어쨌든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갈 텐데 21, 22, 23, 24, 25는 연습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보면서 얘는 개념정의인지 원인결과 인과관계의 서술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대조인지 한번 따져봐. 응? 카메라가 지금 나를 안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응? 자, 한번 따져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응. 자, 연습 문제 5개가 포함되어 있지? 자, 21번. 자, 우리가 비동사 이다란 뜻 염두에 두고 자,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개념정의의 서술 전략을 취할 때 앞에 추상명사 또는 투부정사, 동명사적인 표현이 많이 온다라고 했지. 마찬가지야. The necessary, 아, necessity지. 필요성이야. 뭐에 대한 필요성인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power라는 단어가 나왔지. 오가 좀 예쁘지가 않다. 야, 기분 나빠. 자, 아,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power. pow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제는 파워를 힘이라는 뜻으로 영단어장의 뜻으로 외우면 문제가 돼. 이 파워가 뭘까? 권력이에요. 여기서는. 권력 또는 국가 질서 그런 표현이야. 자, 권력의 필요성은 is obvious. 명백하고 분명하다라는 단정적인 진술이 나왔지. 어? 권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야. 명제적인 진술이야. 그 다음에 비코즈가 나왔으니까 인과관계형 모델인데 원인결과 따지는 거야. 원인 분석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나 생활은 life지. cannot be without. 자, cannot be lived without. 뭐뭐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보자고. not A without B. not A without B 구조지. 논리적으로는. 자, 우리의 삶은 뭐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나대의 법비 구조에서 A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가? 우리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논리적 판단력을 하라고 했어. B 없이는 A 할 수 없다지. 그게 유명한 뭐야?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지. B 없이는 A 할 수 없다. B가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뭐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지. 국가 권력이 없거나 또는 권력이 없다면 우리는 자,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가 권력과 비슷한 표현의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개념 정의에다 원인 분석이지만 대조 추론이 아니라 동호반복 구조에 좀 더 가깝지. 그러면 뭐 없이는 살 수 없어. 빌. 따라해봐. 집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뭐라고 했어? 집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그 다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아유, 하나 중요한 걸 빼뜨릴 뻔했다. 오랜만에 써봤더니 법안이에요. EBS 고난도 지문 사회학 관련 정치학 관련 소재에서는 법안이란 뜻으로 더 많이 나와. 집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특히 집회나 영수증 고지서는 거의 리스닝 그쪽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법안이란 뜻이 있어. 게임은 게임이란 뜻 말고 사냥감이란 뜻이 수능에서 두 번 정도 나왔다는 거 알아두면 도움이 돼. 차지는 차지 이것도 중요해요. 차지는 자, 이것도 빨리. 요금, 비용. 첫 번째가 뭐야? 요금과 비용이 있고 두 번째가 충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 스마트폰 배터리 열어보면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다 돼 있어요. 충전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뭐야? 책임이나 혐의예요. 자, 그럼 얘가 뭘까? 디스차지는 자연과학적인 소재나 또는 휴대폰 관련 전자매체 관련 소재가 나오면 방전하다지만 작년 EBS 교재에서는 디스차지가 책임이나 혐의를 피하다 모면하다라는 뜻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인간의 우리말 구조, 우리의 의식 구조와 동일하게끔 어휘학습, 단어학습을 해줘야 돼. 차지, 다시 한번 빠르게. 자, 차지 첫 번째가 뭐야? 차지. 비용. 비용, 두 번째가 충전, 세 번째가 책임, 혐의. 자, 그러면 책임이나 혐의 이런 것도 아니지. Oral. Oral도 세 가지 뜻을 잡아줘야 돼. Oral. One, two, three. Oral. 첫 번째가 명령, 두 번째가 주문, 세 번째가 질서, 순서야. 명령, 주문, 질서, 순서. 뭐라고 했어?
명령, 주문, 질서, 순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가 세 가지 이상의 단어 뜻을 얘기할 때 알아두라고.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추상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체로 대한민국의 영한 사저들은 구체적인 뜻, 사용 빈도가 높은 뜻에서 점점 더 추상화된 뜻으로 단어의 뜻이 배열되고, 그 추상화된 단계 바로 밑에는 뭐가 나와? 전문 용어로 사용될 때 뜻이 나와요. 요즘에는 그런 뜻까지도 EBS 교재나 수능 어휘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3이나 고1이었다면 꼭 사전 찾는 습관을 강조할 거예요. 전자사전보다는. 왜냐면 전자사전은 한 페이지 한 액정상에 볼 수 있는 단어의 뜻이 모르겠다.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종이가 좀 더 빠르고 더 편해요. 편하다는 거. 자, 봐봐. 명령, 주문, 주문. 두 번째가 질서, 순서. 자, 그러면 어떤 사회의 국가 권력이나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지. 자, 만약에 국가 권력이 없다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의 자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정치적 명제가 떠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어 계열에서 단 몇 번, 4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다음 22번. Scientists believe,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연습. 대절이 나왔는데 대절 내부에 동사 찾아봐. 동사 찾는 요령. 현재 과거 맞짱 뜨면 현재가 이긴다. 조동사나 빈도의 부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는 데 도움 된다. 세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가능성이 염두에 두면 대절 내부의 동사가 누구일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줄에 메이가 보이지? 안 보였지? 알아두라고. EBS 교재 그 오르비에 어떤 친구가, 3세에서 성공한 친구가 EBS 교재를 공부하는 학습법을 썼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제대로 적어줄게.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 왜냐하면 점수가 안, 이번에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 걔가 그래도 성공했을 수가 있어요. 학습법이 영어에 관한 한 정교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모든 EBS 지문이 동일하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잘 지적했더라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지문 외우라고 했더라고. 근데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지문 내부의 이유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이번에 어법 문제 많이 틀린 친구 중에 상당수는 세 줄, 네 줄짜리 긴 문장을 호흡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동사 찾는 능력이 없는 거야. 즉 문법이나 구문 강의를 수없이 들었지만 437 구문독해나 논리독해처럼 실전적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개념형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강의 따로, 공부 따로, 문제풀이 따로가 논한 거예요. 자, 봐봐. 대절 내부의 동사가 메이, 조동사 보이지? 그러면 왜 내가 되냐면 명사 뒤에 릴리스가 붙었어요. 이리가 붙었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일단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아카데믹 잉글리시 특징이야. 이게 이상한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large part of Amazon forest and clear and burned. 비동사 아가 아니었던 거지. 아마존 밀림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clear은 뭐야? 여기서 개간이에요. 나무를 다 벌목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간을 하고 태워버렸을 때 release. 방출되어지는 가스는 contribute. 원인 결과 인과관계 박스 안에 있어요. 기부, 기여, 기고하다. 여기서는 기여하다. 원인 결과지. 그런 가스는 초래했는데 the problem.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여기 known as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자, 나중에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명사 확장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은데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길어지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어의 중심에는 대체로 누가 많기 때문에 부정사, 동명사 말고 명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명사구 처리 능력이 또한 3등급을 2등급으로, 4등급을 3등급으로,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알려진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자, ethnic conflict, 인종 간의 갈등. 물론 아마존 원주민을 브라질 정부가 쫓아내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들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대절 내의 주어가 누구야? 가스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글로벌 워밍 살아남지? 사실 이 정도 소재만 해도 친숙한 소재예요. 이런 건잘안 틀려. 자, Civilization Crash 이게 무슨 말이야? 문명 충돌이에요. 2007년, 2005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문명 충돌,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에 관한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 이슬람이 너무 지금 테러를 많이 범하니까. 그 다음에 Natural Selection은 자연 선택 이론이지. 자, 그 다음 23번은 한해적 문제야. 내가 요 강의를 들으면 누구누구가 도움된다라고 했어. 자, 항상 그 수능 영어를 봤는데,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데 항상 3, 4등급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또는 2등급인데 항상 2등급에 머무르거나 한 번도 만점을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지. 만점 받는 애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 1, 2들 중에 자, 좀더 영어 공부를 하거나 특목고 자사고 중에 유학 준비하는 애들, 경찰대, 한해종 아이들 도움 된다라고 했지? 자, 한해종 문제도 좋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자고. 이너센스. 이너센스에 대한 형광펜치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 제시법인데, 어떤 의미에서, 아, 내가 실수했다. 잘못 봤다. 이너센스가 아니네. 이네 신이지. 왜냐면 한의종은 이렇게 예술 관련, 이건 영화 관련 소재예요. Call for, 중요수거네. Call for, 뭐야? 요구하다지. Calling이 형용사가 돼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actor, 배우들로 하여금 talking, moving vehicle, 움직이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에서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장면. 즉, 배우가 차 안에 있는 장면이에요. 배가 차 안에 있는 장면. 소재를 언급하고 있지? 역시 in을 썼네. in, ing, 소재, 상황, 배경 제시라고 했잖아. Director, 감독들은 place란 단어에다가 형광펜칠해요. 밑에 보면 place, replace, displace가 있어요. place를 장소란 뜻만 갖고 난데. place가 동사일 때는 배치하다란 뜻이 있고, replace가 뭐야? 대체하다란 뜻이 있어. 반면에 displace가 되면 뭐야? 쫓아내다. 또는 회사를 떠나다란 뜻이 있어요. 회사, 직장을, 그러니까 LA에서 근무하다 뉴욕으로 갈 때. 왜냐면 워낙 EBS 교재에서 사랑하는 장르가 경영 경제학 관련 소재예요. 경영이지, 경제학도 아니야. 경영 관련 소재. 그러다 보니까 displace가 자, 추방하다 쫓아내다라는 어떤 국제적 문제나 인종 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직장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길 때 디스플레이스를 또 쓰더라고. 자, 봐봐. 그러면 배우가 자, 움직이는 차량에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감독은 그 배우들을 in front of 앞에 배치시킨다고 했어. 어디에다 배치시키는 거야? 어떤 장면이나 또는 그 장면을 찍은 필름이지. 필름 앞에 배우를 놔. 그리고 그 장면들은 대시보이지. 이걸 갖고 2014학년도 어법 문제에서 난리친 어떤 선생이 있었어요. 무지하면. 무지하면 용감하다라는 거. 어떻게 관계대명사 대세 계속적 용법이 있냐고. 나는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슬프고 우울했던 게 뭔지 알아?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면 학원 강사와 다르게 억지로라도 고3들하고 EBS 교재를 강의했을 거 아니야. 그럼 EBS 교재 수없이 명사 다음에 선행사가 명사야? 컴마 컴마 동격 나오고 관계대명사 된 나오는 해석 구조를 최소한 20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학원 강사들은 사실은 요령을 부리는 거야. EBS 지문이 워낙 어려우니까 어려운지는 설명 안 하잖아. 외우라고 하잖아.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납득시키기 어려우니까 외우라고 하거든? 아니면 문법 설명을 막 화려하게 하고. 자, 명사 다음에 컴마 컴마 찍고 나올 땐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표시하는 컴마가 아니에요. 컴마 공부 다시 해보라고 해. 영문법적 제대로 된 거에는 반드시 컴마가 뭐가? 동격의 컴마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지금. 근데 그런, 자,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즉, 다시 말해서 그 장면은 a film of scenery. 그 장면을 필름으로 촬영한 것이란 얘기지.
그 장면이 뭐 백워드 뒤로 움직이는 거야. 인과관계 추론 영역인데 머릿속에 추상화를 하고 형상화해야 돼. 원인 결과 물론 답으로는 대조추론은 답이 떨어져. 답 고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뭐 해설 강의할 때 반대말 고르면 정답이잖아. 내 말 맞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014학년도 문 여는 거 있지, 문. 말이 안 되는 지문인데 어떻게 그거를 검토위원, 해설위원, 1년 내내 아무도 그거에 침묵을 하냐. 그러니까 2015년에 사건 터진 거예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사전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야. 자,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뭐가 뒤로 움직여? 배우를 찍고 있는 배경을 뒤로 잡아빼고 있는데 우리가 기차 탔을 때 느낌하고 똑같은 거지. 마치 뭐가 기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의 정반대 현상이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그것이 디렉터, 배우들이 뒤야 앞으로야. 정답으로는 대조추는 일이지. 단 몇 번. 자, 여기서는 2번 forward가 되고 side by side는 나란히고 in a row는 뭐야? EBS 교재에서 역시 자주 나오는 중요 수고니까 형광펜치라고 연이어서 연달아서. 그치? 그 다음 24번 요거 좀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글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대충 해석. 왜냐면 출제위원들 알아요. 물론 2016학년, 2017학년도 수능영어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교육부 발표대로 끝날지 여러 가지 가능성, 개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인생, 내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험인데 여러 가지 변수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과학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 수능 출제 난이도는 하나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절에 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을 내가 하나 전진 배치했어요. 자, most object, 이때 object 또 나왔다. 객관, 대상, 사물, 목적. 대부분의 물체들은 way more than the air. 공기보다는 way가 더 무겁다. way는 무겁다는 말 뜻 말고 중요하다는 뜻 꼭 챙겨두는 거 잊지 마. 중요하다는 뜻.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대부분의 물체는 공기보다 더 무거워. 그런데 그 다음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 어이. 전기과. 그래도 너 S대잖아. 서울대잖아. 자. 너 그래도 그 물리학 개론 같은 거 들지 않았냐? 개론이라고 하냐? 개론이라고 해? 자, 왜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썼을까? 그치. 공간을 대신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오! 내가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아, 역시 난 탁월한 선생이야. 리플레이스가 여기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기체와 기체가 섞일 때는 A라는 기체가 B 기체의 공간적인 영역을 뭐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확산? 대체? 분산? 뭐 알아서 얘기해. 아, 난 이과 아니야. 자, 봐봐. 자, 물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을 이따금씩 보기는 하지만 열심히 읽지는 않아. 자, 너희들 보고는 보라고 하지. 대학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물체는 그것이 대체하려고 하는 공기들보다는 더 무거워. 그래서 and가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해도 되는데 대월폴까지 친절하게 써준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set to the ground. 그 물체, 공기보다 더 무거운 물체는 바닥에 가라앉는다지. 이때 세트는 정착하다라기보다는 가라앉는다야.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더스트, 먼지는 가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즈에다 형광펜치라고 이게 강조해 두지. 두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로 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동사에서 두가 충분하다라는 뜻 조심하라고 했지. come, 생겨나다, 발생하다, 두, 충분하다, meet,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atter count, 중요하다, pay,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우리 했잖아. 정신 차려. 봐봐. 그러면 먼지는 이때 두는 일반 동사 바로 앞에 두면서 부정문과 음문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조야. 자, 봐봐. 먼지는 아주 가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벗은 강한 역접이지. 그래도 자, does settle. 가라앉게 돼 있어. 왜? 원인 분석이지. heavier than the air.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야. some gas. 몇몇 가스들의 경우에는
에어라고 same volume. 이때 볼륨이 뭐야? 음량이야? 체계 권위야? 체계 권위나 음량이란 뜻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칭할 때 볼륨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낮은 수준의 내신 영어였다면 quantity하고 quality만 잡으면 돼요. 이 단어가 그렇다고 수능 영어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EBS 고난도 지면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quantity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양, 양이라고 하지. 반면에 여기는 L이 들어갔잖아. 우리 gratitude, 감사 그렇게 외부라고 했잖아. 질, 질이지. 이 퀀터티만큼이나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볼륨이에요. 볼륨은 부피란 뜻이지. 동일한 부피의 공기보다 몇몇 가스는 더 가벼워. 수소 같은 게 더 가볍지 않나? 헬륨도 더 가볍나? 자, 오! 이야, 그런 걸 다 기억하다니. 다 아는 거라고? 알았어. 몇몇 가스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부피의 공기보다 더 가벼우면 이 가스들은 어떻게 될까? 드리프트가 뭐야? 두둥실 떠다니다지. 그럼 1번이야?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거야. EBS 교재를 한글 해석으로 외워갖고 들어가면 묘하게 만약에 변별력 있는 문제 나 같으면 옛날에 내가 EBS 주력 강사 뭐 대표 강사 영어 대표 강사 할 때 그때 EBS에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과 EBS가 협의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EBS 강사 중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애들이 쫄았다는 거 아니야. 사막이 정지용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 만드는 비결 해법을 안 돼. 그래서 내 쌤의 모의고사와 ERS라든지 EBS 컬렉션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어렵게 만들고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 어떻게 문제를 만들면 틀리는지를 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틀리는 것을 알게끔 시험 문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엔 쉽게 내기를 좀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드리프트는 아니야. 왜? 여기서는 대조 추론을 해야 되거든. 세틀의 반대말로 가라앉다의 반대말로 되니까 자 공기보다 가우니까 그냥 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그 두 개, 공기와 그 기체의 무게가 비슷하다는 그 가능성까지 있거든. 이거는 가볍다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위로 떠야 돼요.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리플레이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공간을. 그래서 답은 몇 번? Rise. 상승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체로 우리말로 외워가지고 우리말 한글만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이런 함정형 문제 또 내가 이런 강의를 한 내용은 또 내 제자들은 EBS 선생님들이 해석 실수하고 막 그러면 난리를 펴요. 더구나 이제 오르비에 왔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냐. 웅글리시 때는 회원수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그게 그해 년도 그 다음 년도 EBS 교재 또 반영된다? 진짜 신기해요. Explode는 뭐야? 폭발하다 터지다고 Condense는 응축 압축 간결하다. 응축 압축 간결하게 하다. 뭐라고 했어? 응축 압축 간결하게 하다. 이거는 좀 알 것 같아. Condensing 보일러라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 25번. 요게 이제 도전거리지. 자, 봐봐. 자, 일단 요거 하나 정리를 하자. 투부정사 참 많이 듣는데 물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해석구조, 논리구조 파악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얘예요. 투부정사가 일반적으로 앞이나 뒤에 부사적 쓰임새로 나오면 상당수는 목적이야. 특히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in, or, to를 쓰지 않더라도 요 수단 목적의 관계. 얘가 목적이니까 얘네들이 목적이니까 두 개가 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수단이나 방법이 되겠지. 지금은 투부정사를 앞으로 배치하면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것이 크로스 캐즘 이때 캐즘 발음 조심해. 이거 EBS 지문이야. 작년에 수능 봤던 사람은 반성해. 왜냐면 이게 겹다운표를 쳤지. 이게 바로 개념어 또는 테크니컬 워드를 쓰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는 그 의미 파악이 안 돼. 그게 뭔지 우리 알 수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모셔널 1인 갖고 얘기를 했었지. 그걸 계속 억지로 우리말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연계 문항일 때는 상관없지만 비연계 문항에서 그 기법을 쓰면 해석이 돼도 틀린다라고 했지. 자, 봐봐. 이거는 균열이에요. 근데 균열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지.
갈라진 틈이지. 갈라진 틈이나 균열이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시간적으로 보면 뭐겠어?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야. 연속된 게 아니니까 끊어진 거야. 이걸 분산수학이라고 하냐? 딱딱 끊어. 몰라. 봐봐. 뭐 물어본 이과생이 촬영을 해가서 내가 좀 뭔가 좀 이과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나요? 자, 포토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단절을 크로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겹다운표를 EBS 교재 볼 때 눈여겨봐도 이걸 빈칸으로 내지는 않아. 이런, 자, 어쨌든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야.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스트가 나왔네. 의무야, 추측이야. 반드시 affect user, 사용자들에게 호소력 있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appeal to는 호소하다만 적지 말고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유저 뒤에 전치사구가 따라붙었지. 어떤 사용자들이야? strong motivation.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이폰 새로 신형 나왔는데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용자들에게도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온리가 나왔지. 온리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 자, 목적 수단이지.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이 아닌 자, 그 기술이나 제품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소비자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구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돼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수단을 구체화시키겠지.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expanding beyond early adopter. early adopter가 먼저 나을지. 자, 이건 거의 우리말도 똑같아요. 신제품을 먼저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즉 아이폰 나오면 아이폰 꼭 신형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early adopter를 뛰어넘어서 비한데다 동그라미 쳐. 이것도 간단하지만 academic English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내신 영어에서 from A to B를 배웠어요. A에서 B까지를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야? Beyond A 다음에 to B예요. 그래서 전치사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To가 나오면 이 To를 To에다 동그라미 치고 목적 결과 정도. 뭐라고 했어? 목적 결과 정도.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To가 뭐가 나올 때도 있어? Into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형에 친숙해져야 돼. 그러면 자 초기에 서로 그 제품에 대한 처음부터 그 제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motivation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early adopter를 뛰어넘어서 머치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주류 커뮤니티 공동체에게 영향을 뻗쳐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감으로써 오로지 즉 early adopter뿐만 아니라 아이폰 유저들뿐만 아니라 갤럭시 폰이나 그냥 아무 폰이나 상관없는 소비자들에게도 뻗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즉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It achieve, 달성한다라고 했어. 그럼 달성은 목적이지. 자, 다시 잘 봐. 이제 내가 요거 다 지울게. 아카데미 잉글시의 논리 구조를 얘기해 줄게. 자, 봐봐. 앞부분에 투정 부정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가 목적이었고 얘가 수단이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수단을 앞으로 빼고 두 문장 사이의 관계는 논리관계야. 그 뒤에 여기는 지금 by ing를 썼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목적이지. 그러면 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하는 기업이나 회사는 소비자를 더 확대시키려고 할까? 목적이 뭘까? 자, 목적이 뭔가 보자고. 그러면서 성취를 하고 달성을 했는데 투 스케일이 또 보이지. 투에다 동그라미 치고 목적 결과 정도 뭐 할 정도까지 enable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신제품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initial investment 자기들이 최초로 투자한 투자 금액에 스케일이니까 도달할 정도까지 뭐를 얻고 성취하고 달성해야 될까? The price 가격이야? 가격과 판매량은 달라. 우리말 동의어로 다 꾸르지 말라고 했어. 가격은 제품의 가격이고 총 판매량은 가격 곱하기 N이야.
그치? 매출은 return. 자, 여기 조심해. 이게 또 EBS 필수 단어 중에 하나예요. return에 S가 붙으면 이게 뭐야?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그 밑에 각주에 봐봐.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2013년도 EBS 교재에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수확률 체감의 법칙, 즉 투자하고 난 다음에 투자의 결과로 이익이 나왔을 때 이익이라고 할 때 profit만 쓰는 게 아니야. 리턴에 S를 붙이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결과예요. 수익, 수익률이라고 해도 좋고 수확이라고 해도 좋고 이익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럴 땐 반드시 복수를 써요. 경제 관련 소재야. 꼭 기억해도 리턴지에다 형광펜 찌르죠. 그러면 자기가 그 제품을 파는데 최초 투자비를 건질 정도까지 돈이 회수되는 것을 달성해야 되지. 최소한. 더 좋은 건 뭐야? 투자 비용 이상으로 벌어들이면 또 다른 신제품을 투자할 수 있겠지. 이번 살아남지. 매력적인 오답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achieve란 단어에 무조건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다는데 그 목표가 뭔지 모르잖아. 기업의 목표는 뭐야?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1등 기업이 되거나 더 많은 매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자 앞뒤 문맥에서 벗어나지. 여기는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까지 부연 설명이 나왔잖아. 수익률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3번은 답일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지만 2번과 3번이 비교되는 오지선다형 보기에서는 어느 게? 2번이 정답이지. 그 다음 하이어 레벨. 자 기술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기술 간극을 더 만들겠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 4? 4? 4인가를 써요. 5도 안 썼어. 근데 벌써 6 나왔어. 난 7을 기다려요. 그러면 뭐가? 정보의 간극이나 제품의 간극을 극복해 극복 못해. 격차를 극복 못하는 거지. 자, 이번 타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10개씩, 15개씩 이렇게 쭉쭉 나가야 돼. 어? 15개는 무리인 것 같다. 모르겠다. 자, 해보자. 화이팅!